우리 그 이종국 대표를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종목이 조금 안정적이어서 좋아를 하시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현대그룹주도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또 삼성 쪽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 중공업 오늘 뜨거운 테마주로 챙겨 오셨는데요. 선정 얘기 좀 들어볼까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참, 이 종목을 오랫동안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우라가 터질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오랜 기간 또이 삼성중공업을 믿고 또 지지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몇 번의 유증도 기다려주고 했던 기업인데 또 빅3 기업이라는 인식이 있고 또 매출이 7조 이상 나오는 뭐 우리가 뭐 현대중공업도 있고 제가 최근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이 훨훨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삼성중공업도 사실 이번에 기대를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유례없는 이제 뭐 액면가를 이제 5천에서 1,000원으로 바꾸는 또 감자를 단행을 했어요. 하지만 감자라는 게 우리가 기업의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대다수의 기업들이 감자를 할 때는 매출이 없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감자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인수합병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서 기업이 살아나는 건데 삼성중공업은 이번에 감자 같은 경우는 매출이 올해는 또 수주 목표액을 올렸어요. 그 정도로 조선업황이 슈퍼사이클인 상황에서 매출은 훨씬 더 나오는데 이참에 부실을 좀 털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을 어쨌든 줄이면서 이제 부실을 털어내는 감자를 단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상증자 1조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먼 시각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기업의 이 본질적인 가치는 좋아진다고 저는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에 뭐 희석이 된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주식 가치 희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투자를 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라면 여기서 지분 가치라든지 주식 가치 희석에 대한 부분은 보다는 지금 현재 조선업황의 사이클을 믿고 또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차라리 유증을 받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액면가를 바뀌면서 유상증자하면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니까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삼성중공업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좋냐 안 좋냐 물어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좋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유상증자를 1조 정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는 아주 비싸게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소형주의 감자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다. 그것도 삼성 계열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악성 재고 자산을 이제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 중심으로 수주를 늘릴 필요성이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적자가 이제 계속되다가 이제 조선업이 호황이 되면서 수주 랠리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삼성중공업도 그런 분위기를 같이 편승한다고 볼수 있겠죠? 맞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 시간에 많이 편입했던 게 한국 조선해양 예전에 이제 시즌 1에서 많이 편입을 했었고 지금 신고가 흐름 가고 있고 대우조선해양 신고가 흐름 가고 있고요. 뭐또 우리가 대한해운도 굉장히 제가 해운주 중에 많이 했었었는데 그렇죠. 유증 이후에 또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살아나는 이유는 업황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삼성중공업도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여기서 설령 조금 더 빠질 수 있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권리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싸게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중공 기업이 좋아지면은 꼭그 유상증자 상장될 때 수익을 많이 보면서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서 만약에 많은 분들이 뭐 내가 기회비용을 날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투기가 아니라 이 관점에서는 우리가 삼성중공업을 좀긴 시각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얼마부터 떨어졌냐면 거의 한 4만 3천 원부터 지금 5,900원까지. 근데 이 삼성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믿음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매출이 올해 늘어나고 재고자산을 털어내고 유상증자가 잘 완료가 된다면 유증 이후에 잘 가는 종목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 가격은 저는 단호하게 급하게 매도할 가격이 아니고 만약에 빠지더라도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우리가 유증을 받는 게 낫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삼성중을 팔고 있을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은 코스피 200 종목을 공매도를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참에 또 급락하는 것만 아닌 거 봤을 때 지금 원칙적으로 완전히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그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외국인 매도하고 좀 연관돼서 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